오늘도 베라크루즈 12년식 15만 4천 킬로. 네. 엔진을 교환하고 있거든요. 단골 고객이라 저희한테. 네. 단골 고객 역시 세차를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. 네. 여러분 하면 네. 차가 오히려 억수로 깨끗해집니다. 제 이거 브레이크 액도 갈았는데 완전 깨끗하죠. 제가 갈은 겁니다. 네. 자랑을 한번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차주분도 사장님께서도 이제 진짜 그 옆 근처에서 앉아 식사하는 사장님이신데 사장님도 앉아 울산으로 출퇴근하시거든요. 원래는 장유의 그 집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울산으로 앉아 출퇴근하게 됐어. 그런데 앉아 이게 앉아 벨트가 이제 소리가 나는 거지.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벨트는 터져가지고 고장이 안 난다고. 소리 때문에 간다고. 소리 때문에 소음이 생기거든. 짤짤짤짤짤. 그 다음에 열 좀 나면 없어져. 예. 그 소리 나거든. 그래서 차주분도 조금 불안하신가. 사장님도 벨트를 한번 갈아야 되는데 워터펌프하고 한번 갈아야 되는데 언제 갈아야 되노? 하면서 물어보시는데 제너레이터도 장거리 다니니까 좀 그거 하고 한번 갈고 싶다고 그래 말씀하시네. 그래서 벨트하고 이런 것들도 그 소음이 발생하면 냉간실에 소음을 발생하면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 차주분들 어떤 분들은 막 8만 킬로, 6만 킬로 내가 벨트 갈아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예 아직 멀었어. 거기다가 벨트가 터져서 죽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아니고 베어링이 죽어요. 베어링이 소음이 생긴다. 짤짤짤짤짤짤 소리 난다.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. 엔진을 다 갈았고 잔류를 막 차를 놔두고 가셔가지고 잔류를 확 다 빼나오니까 역시 깨끗하네요. 오히려 내가 좀 잘 가라. 내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올 가는 건 좀 잘해. 끝.